make sure everything is.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국제대학을 위한 선언의 마지막 순서로서 임영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온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의 김지혜입니다. 저희 국제대학을 위한 선언은 제이슨 바커 교수가 기획을 해서 지난 3월부터 해외 학자분들과 국내 학자분들의 많은 발표와 선언문이 이어졌는데요. 굉장히 사실은 온라인으로 배웠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직접 대면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논의가 모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영호 교수님께서 마지막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임영호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 주립대 버팔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에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로 돌아와서 현재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과 연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와 연구뿐만 아니라 현재 글로벌 인문학술원 그리고 감정문화연구소 등의 원장직과 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교육과 활동에 대한 연구사업 활동에 대한 고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임영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선언문의 제목은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을 넘어 통합적 교육을 향해입니다. 인재 선별기가 아닌 대학과 통합적 교육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임영호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임영호 교수라고 합니다. 대학에 있으면서 정작 그 대학에 대해서 깊은 질문과 고민을 해볼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고 또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구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가 모쪼록 많은 이제 그 자극과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마지막
그 발표자로 나서면서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에 2005년도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를 세어 보니까 16년이죠. 교수로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것이 7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제 삶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져 왔고 그곳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함께하고 또 동료 교수들하고 부대끼면서 살아왔던 지난 시간이 16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도 불과 얼마 되지 않다라는 어떤 그 마지막의 느낌을 최근에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곳에서 살았던 시간들을 어떻게 그 나 스스로가 정리할 것인가 이런 개인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얘기는 고백적 서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이 대학은 This is not a university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이 매니페스토 그 행사는 지금 대학이 처해 있는 그 현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상상 다른 실천이 필요하다는 어떤 절박한 요청에서 이 연속 기획이 출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연속 기획에 하나의 스피커로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인 고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희 학과 동료 교수이자 이 행사를 기획한 우리 제이슨 바커 교수가 국제대학을 위한 선언, 영어로는 Manifestos for International University를 제안했을 때 내가 여기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대학의 미래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청사진을 제가 제 머릿속에 입력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매니페스토라고 그러면 강한 주장이고 제언이고 선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름에 부합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강력한 제언이나 선언이나 주장을 할 만큼 대학의 앞날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전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백하건대 제가 이 기획에 참여하겠다고 그런 좀 무모한 결심을 했던 것은 이것은 대학이 아니다. 영어로 This is not a university라고 하는 이 문구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제대학을 위한 선언문보다는 저의 마음을 더 이제 흔들었던 그런 그 언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학에 있으면서 16년 동안이나 대학에 있으면서 지금 정년을 7년 정도밖에 앞두지 않고 있으면서 이게 대학은 이것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이 문장을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모순과 그 역설 이것을 참 견디기 힘들다라는 어떤 마음의 신호 몸의 부대낌이 이것 좀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야 되겠다 라고 저를 이제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치고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부정의 메시지를 내뱉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학생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어쩌면 이제 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대학의 관료들도 아마 속마음으로는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뭐랄까요? 굉장히 강력한 이 부정의 그 외침 속에는 그 뒤에 굉장한 불안과 불길함이 뚜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대학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아닌 것 뒤에 뭔가 엄습해오는 어떤 불길한 미래의 전망, 그 불확실한 그 미래에 모두가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사로잡힘 이런 것들은 한국의 대학 교수들만 느끼고 있는 감정의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영어로 표현하자면 정말로 글로벌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위한 선언이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교수들 그리고 대학원생들 또 이제 학자들 또 뭐 전공도 다르고 철학에 전공하기도 하고 문학을 전공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전공을 하는 그런 세계 여러 나라의 교수 학자들이 참여한 것을 보더라도 이 대학의 위기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떤 특정 나라나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글로벌한 그런 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이라든지 어떤 대응의 방안도 좀 더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이 이 사건과 이 행사를 기획한 그 문제의식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위기, 몰락, 종원 이런 말들은 이제는 너무나 낯익은 말이 되어 있죠. 그래서 21세기를 지배하고 있는 단어는 아마 몰락이라든지 파국이라든지 끝이라든지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이거는 문학에서도 그렇고 뭐 여타 다른 그 사회적 담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어쩌면 21세기의 시대적 에피스테메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종말과 그 몰락의 담론이 대학을 비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대학을 이제 상아탑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상아탑이라는 말을 우골탑이라고 다르게 부르기도 한 적이 있어요. 왜 우골탑이냐 하면 60년대 혹은 70년대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소를 팔아서 이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됐다 해서 상아탑의 다른 이름이 우골탑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골탑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배경 언어로서의 상아탑이라는 말을 제가 다 대학 다닐 때도 이제 선배들이 말해줬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혹은 제 몸속에 하나의 기억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아탑이라는 이 고색창연한 말이 현실성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긴 하지만 대학은 상대적으로 사회의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안전지대로 남아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었고 또 이제 그곳에서 학생과 교수와 또 직원이라고 하는 어떤 삶 주체가 나름의 자율적으로 이제 꾸려가는 그런 어떤 그 공동체로서의 안전한 성격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학이 안전하다라고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또 자신의 개인적 경험 속에서도 그런 실감을 느끼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도 읽고 자료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 이제 마음을 이렇게 끌었던 두 책의 제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면 이제 하나의 책이 대학의 몰락이고 부재가 자본에 함몰된 대학에 대한 성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서보명 교수라고 시카고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이제 한국계 교수님인데 그분이 한국에 안식년을 와서 1년 동안 보내고 난 뒤에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대학보다도 더 미국화된 한국 대학의 실상을 보고서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한 책은 최후의 교수들, 그리고 이 부제는 영리형 대학에서 인문학 학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프랭크 도너휴라고 하는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영문과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원래 영어 원제는 The Last Professors, The Corporate University and the Fate of Humanities라고 되어 있어서 2008년에 그 영어로 출판이 됐고, 아마 출판되고 나서 이 책이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어떻게 미국 대학이 어떤 자본에 의해 포획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 드러낸 책이라 해가지고 많은 논쟁의 중심에 섰던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 게 2014년이에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우리말로 이제 번역된 거는 서범영 교수의 그 책, 대학의 몰락이라는 책보다는 3년 뒤에 출판되어 있는데, 이 책에 대한 추천사를 서범영 교수가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양쪽 모두에서 어떻게 대학이 몰락하고 있는가, 어쩌면 함락당하고 있는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몰락, 함몰, 함락, 이런 이 용어들이 이 책 제목에서도 등장하고, 특히 도노유 교수의 이 책 제목은 최후의 교수라고 되어 있죠. The Last Professo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몰락의 끝머리에서 이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마지막 존재, 최후의 존재, 그리고 책의 어느 한 대목에 보면은 마치 멸종 동물처럼, extinc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멸종 위기에 처한 그 존재가 바로 대학 교수라는 집단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좀 쓸쓸하죠. 그런데 책을 읽어보면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어떤 현실적 저간의 상황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사실은 자본, 그리고 자본의 구체적인 구현체로서의 기업, corporate라고 하는 것이 너희 그 존재 앞에서 대학이 순응하거나 아니면 멸종하거나 양자택일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을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대학의 역사를 추적하고, 또 그에 덧붙여서 서범영 교수는 한국의 대학의 역사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한국의 대학의 역사하고 미국의 대학의 역사는 서로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학에서 도노유 교수가 정말 최후의 교수다라고 하는, 어쩌면 영문과 교수로서의 자조 섞인 자기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진단을 내리게 된 역사적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80년대 레이건 시기라고 그래요. 그 시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의 그 신보수주의 내지는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됐고, 68 혁명이라고 부르는 60년대의 그 대학의 어떤 문화혁명에 대한 뭐랄까요, 복수가 일어났던 시기가 1980년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이제 역사적 근원을 오슬러 가보면은 1980년대 이후 이제 미국의 대학이 오늘날 그 대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미국 대학의 변화의 어떤 기원의 지점이다. 물론 아주 기원은 아니겠지만 현대적 기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소급해서 올라갔을 때는 1980년대를 이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리형 대학이라고 부르는 것, 정말로 돈을 목적으로 대학을 만드는 것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거리낌 없이 뻔뻔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수치와 뭐 사례를 통해서 이제 도노유 교수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책, 서범용 교수나 도노우 교수가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야기해주는 대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주로 미국 대학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미국 대학의 문제라고는, 미국 대학만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서범용 교수가 미국 시카고 신학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서양에서, 특히 유럽에서 대학의 역사 속에서 종교적인 믿음과 이제 교회로부터 대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서양에서는 나름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전통이 있는데, 한국의 대학은 어쩌면 미국 대학보다도 더 극심한 혼돈에 빠져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좀 인용을 제가 한 대목 한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은요, 위기와 비판의 소리를 한국에서 더 듣게 되는 이유는 대학이 한국 역사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부에서 강제로 유입된 학문과 지식의 제도였기 때문에 대학은 하나의 제도로서만 존재했지 한국의 문화와 철학의 이념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물적 토대를 가지고 있고 건물이 있고 그런, 이제 거기에 있는 학생도 있고 교수도 있는 하나의 인스티튜션으로서의 대학은 있지만 그 제도를 떠받치는 어떤 문화와 철학의 이념은 한국에 자리 잡지 못했다, 이런 그 냉정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학들이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그렇게 취약했던 것은 한국에서 대학에 관한 담론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고 그에 의한 이제 대학의 이념에 입각한 대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민지 근대를 겪었고 그 다음에 해방이 이르고 나서는 미국식 그 제도가 한국에 이제 전달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대학이라는 그 시스템과 제도가 자리잡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역사적으로는 이미 긴 세월을 한국의 대학이 이제 가지게 되었지만 자기 스스로의 정당화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내재적 이념과 실천의 토대는 갖추지 못했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해방 이후 도입된 미국의 그 주립대학교 모형, State University라고 부르는 이 모형의 종합대학, 영어로는 University 모델이죠. 한국은 사실은 자유교양대학이라고 부르는 칼리지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주립대학에서 우리가 모형을, 모델을 가지고 온 종합대학, University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립대 모형의 종합대학 시스템은 산업적 요구에 맞춰서 대량 노동력을 생산하고 대량으로 그 노동력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일종의 학문의 백화점을 한국의 대학에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디파트먼트 스토어를 영어라고, 그 백화점이라고 부르는데, 학과를 우리가 디파트먼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백화점에 가서 각각의 상품을 파는 많은 디파트가 골고루 구색을 갖춰서 다 갖춰놓고 있듯이 한국의 종합대학 시스템은 수많은 학과 체제를 이제 거느리고 있는 그런 일종의 백화점이라는 의미에서의 종합대학,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한국 대학이 갖추게 된 이 종합대학의 시스템이 자본의 논리에 함락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한국 대학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학이 지금과 같은 이 몰락과 함락이라고 하는 이런 진단만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한국의 대학은 군사독재에 맞서 싸워온
어떤 저항과 투쟁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학교 안으로 정경이 들어와서 그 이제 시위를 하게 되면 시위하는 학생들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짱돌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제 던졌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학교 바깥으로 어떻게 가투를 나가는가, 그리고 정경의 스크럼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가 하는 것들이 아주 큰 이제 대학생들의 토론이 되고, 또 이제 선배들의 경우에는 대학 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그 찌라시 유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고, 그러고 나면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사복경찰이 불과 5분 만에 잡아가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또 실제 겪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서범영 교수가 얘기하기를 한국의 대학은 독재에 맞서 싸워 이겼을지는 몰라도 자본주의와의 싸움에는 패배했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2020년대 한국의 대학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진단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독재보다도 더 강고한 어떤 그 세력과의 싸움에서 한국의 대학은 철저하게 패배했다라는 정말 서글픈 그 진단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서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본과 시장과 경쟁이라는 이 시대 대학의 우상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이 우상이라는 말은 대학이 정말로 넘어서려고 하는 이성과 계몽, 그죠? 깨달음의 빛으로 넘어서려고 했던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시대의 우상이 바로 이 자본과 시장과 경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랄하고 냉정하게 한국 대학의 그 함락의 역사를 쓰고 있는 서범영 교수가 마지막 끝에서 하는 이 진단을 듣고 있어 보면은 그 진단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내놓는 이 대안의 목소리에서는 어딘가 힘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대학을 위한 선언을 하고 있는 이 사건, 이 행사, 이 연속 기획에서도 이런 그 뭐랄까요, 그 힘없음 혹은 말하고 나서도 왠지 공소해지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한국 대학의 교수들은 바이러스 감염 공포보다 더 큰 또 다른 공포, 대학의 몰락이라는 그런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 닫는다, 이런 말들 모두 다 이제 듣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방 대학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이 말을 굉장히 자조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정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 닫는다라는 이 말은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 이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지나치게 중심화된 한국 사회에서 지방 대학이 처해 있는 그런 암울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의 문 닫는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의 후반부에 그 메시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현실의 대학은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스카이 대학이라고 부르는 엘리트 대학의 경우는 좀 양상이 다르겠죠. 그러나 크든 작든 어쨌든 이 대학의 어떤 그 변화의 요구, 대학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변신의 요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슷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이에 있는 엄연한 현실적 차이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현실은 대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개혁이라는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죠. 개혁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적폐를 청산하고 더 나은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대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잘라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서범영 교수나 도나유 교수의 그 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드렸던 한국 대학이 처해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제가 경희대학교라는 이곳에서 학생들과 만나는 이 교실에서도 이미 들어와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586세대에 속하는 그 세대적으로는 그런 연령층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586세대가 198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흔히 민주화 세대라는 어떤 이념적 정당성과 지금 현재 대학의 정규직 교수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권 모두를 지니고 있는 기득권 집단이다, 이렇게 명명되기도 하고 또 실제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적 지형도에서 볼 때 586세대는 사회적 자원을 독식하는 장기 집권에서 이제 그만 물러나야 된다라는 젊은 세대의 성난 목소리의 주요 비판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진입을 거부당한 젊은 세대가 불공정한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능력주의에 동조하면서 기득권의 청산을 요구할 때, 독재에 이겼을지는 모르지만 자본주의에는 패배한 세대로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과 시장과 경쟁, 서범영 교수가 우리 시대의 우상이라고 불렀던 이 속으로, 우상 속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이 자기네한테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능력주의를 새로운 자기네들의 이념으로 받아들일 때, 이 자본과 시장과 경쟁이라는 삼두마차야말로 우리 시대의 우상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선적으로 들린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로남불이라는 이 말처럼 2020년대 혹은 2021년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단어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그런 표적 위치에 올라서 있는가는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 자체가 뉴욕타임스에서 그대로 썼다라고도 하는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학이 바로 그 자본과 시장과 경쟁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재능과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선별하는 곳이 바로 그 대학이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자기의 생존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그곳을 우상이니까 우상을 타파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아이러니하고 위선적으로 들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상위 대학의 간판 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능력주의의 영예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글을 읽다가 이제 참 찾아낸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교육이 가져다 주는 것, 즉 좋은 일자리와 승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등록하는,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이 말을 쓰는 사람은 최소한
교수이거나 아니면 대학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 말을 쓴 사람은 미국의 대표적인 영리형 대학인 피닉스 대학의 전 총장인 제임스 트라우브가 한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대학을 설령 이런 그 학생들한테 취업을 시키고 또 취업의 세계에서 승진할 수 있는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곳이 대학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 영리형 대학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대학이 기존의 그 명문 사립대학교 그리고 주립대학교 그 다음에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미국 대학을 유지했던 이 세 가지 체제 속으로 새롭게 진입해서 정말 대학을 코퍼레이트한 조직으로 만드는 그런 그 대학의 시스템이 자리 잡게 하는데 정말 이 피닉스 대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아마도 한국에 있는 많은 사이버 대학들은 이 대학의 모델과 선례를 따르고 있으리라고 하는데요. 그 대학의 총장은 이제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그 대학의 목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게 교육이 아니다. 굉장히 끔찍한 말이죠. 교육을 원하지 않고 다만 그 대학이 가져다주는 일자리와 승진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이 거리낌 없이 이 말을 이제 대학의 총장이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정말 영리형 대학을 본격적으로 내건 피닉스 대학의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취업과 취업률 이거는 정말로 한국의 대학에서 최근 1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라면 한국의 대학이 성기는 정말 우상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 우리가 education이라고 부르는 교육이 일어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을 선별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별이라는 말은 이제 골라낸다라는 거죠. 솔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A 부류에 들어가고 어떤 학생들은 B 부류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등급을 매리고 선별해내서 각각의 어떤 시장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학이 되었다라는 그런 진단이 돼요. 그래서 대학 입시라는 치열한 선별 과정을 거쳐온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선별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리솔팅이라고 다시 재선별하는 작업을 거쳐서 고부가 가치의 노동시장에 취업시키는 것이 대학이 해야 하는 일로 그렇게 이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최우선적 과제 역시 소수의 능력자만이 들어가는 이른바 명문대학에서 좋은 성적과 좋은 스펙으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가치를 지닌 사회적 자원의 획득이 가능한 것을 가리키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배움, 우리가 러닝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공부, 스터디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좋은 학점, 특히나 동료 학생과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표징으로서의 학점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움과 공부보다는 학점 취득이 대학 교육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실 학위 수여식, 그 다음에 학점 취득 이런 말이 너무나 우리 일상어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재선별의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대학 시절 내내 선별과 분투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승자 독식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오만을 가지게 되고 패배한 사람은 굴욕과 상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와서 한변의 치열한 그 경쟁을 거쳐서 선별된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재선별의 과정을 거쳐서 대학문을 나서게 될 때는 한 부류는 과도한 자만심을, 또 다른 한 부류의 학생들은 상처와 굴욕감, 수치심을 자기 가슴과 몸속에 새기고 대학의 문을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대학이 처해 있는 어떤 가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악순환을 어떻게 깰 것인가? 어떻게 대학이 솔팅 아웃하는 공간이 아니라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가장 괴로운 순간이 학기 말이에요. 학기 말 돼서 성적을 줘야 될 때, 그때 너무 많은 실존적 고민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기존의 시스템 속에서 순응하면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을 저도 10년 이상 그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 발표를 하면서 어떤 형태의 이것은 대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부정의 어떤 그 외침이 내면에서 들렸다고 하는 부분에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저는 이 평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학생도 교수도 대학은 배우고 탐구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평가받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대학을 이제 배움의 공간, 학문의 탐구의 공간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지고 또 굉장히 위선적으로 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악순환의 어떤 고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학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고 대학의 조건이라면 이 조건을 그대로 두고 있는 한 어느 한 학생이 혹은 어느 한 교수가 이 악순환을 벗어나서 어떤 다른 예외적인 일탈적인 그런 것들을 감행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교수들이 있죠. 그래서 뭐 어떤 교수는 나부터 교육혁명을 시도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방식을 이제 찾는 교수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고 조건이라고 하면 이 조건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노력들이 대단히 한계를 지닌 그런 노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대학에서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구조개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구조개혁이라는 이 말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면 정말 이 구조적 틀거리,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이제 학생과 교수 모두가 이렇게 빠져 있는 어떤 그 틀, 어떤 조건, 이것을 바꾸는 일은 대학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문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문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조건을 강화하는 사회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일, 그래서 소득과 자산의 집중과 쏠림을 분산시키고 일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더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더 거시적인 사회개혁과 함께 대학 문제도 같이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더 큰 구조적 문제를 소급해서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좌절감에 빠지게 쉬울 것 같아요. 실제로 저 개인을 보더라도 그런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회개혁이라는 이 큰 어떤 그 작업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서 있는 이 대학, 특히나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주요 이제 어페라터스라고 장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명문대의 입시와 학위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좀 더 집중적인 노력으로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아마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한국에 있어서 입시 비리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입시에 있어서의 공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나 큰 사회적 문제라서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만한 어떤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이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번 학기에 그 학부에서 문화특강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는데 그 수업에서 이제 마이클 샌달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학생들하고 전편을 같이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원래 그 영어 원제는 The Tyranny of Merit 이렇게 돼 있어서 능력주의의 폭정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더 직역에 가깝겠죠. 그런데 한국어 번역자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다 라는 이제 이 번역어를 선택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 그 공정성 담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그 담론적 힘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언어를 좀 바꾼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마이클 샌델은 사실은 한국에서 꽤 인기 있는 그 정치 철학자라고 할 수 있죠. 뭐 한국에서 정의의 열풍을 이제 불어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책도 사실은 지금의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책이기도 한데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이 책을 같이 읽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현실을 교실에서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제 서로의 의견이 교류될 수 있는가를 한번 보고 싶었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하고 북 콘서트 비슷한 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제안, 뭐 이 책은 능력주의 자체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다루는 그런 그 꽤 긴 책인데요. 그 중에서 제 관심을 끌었던 한 챕터는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는 대목과 관련되어 있는 인재 선별기로서의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능력주의를 현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첨단에서 실현하고 있는 제도이고 장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이제 엘리트 명문 사립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그것을 다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그러면서 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자에게는 관대하지 않고 승자에게 압제적임으로써 능력주의가 폭군이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그 폭군에 맞서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아주 고전적인 고대 그리스의 라이벌을 소환하게 됩니다. 그 라이벌이 정말 고색창연한 운이라는 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을 소환해서 능력의 오만을 혼내줘야 된다 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 문장을 학생들하고 같이 읽었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낯설어하고 공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맞설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조건에 굴하지 않고 인간이 주체로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것, 그렇게
되어서 인간의 자유의 신장, 인간의 능력의 확장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시대가 근대였었는데, 그러면 다시 운이 지배하는 그런 봉건사회로 돌아가자는 거냐, 이거야말로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선 말이긴 하지만 샌델도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혹은 재능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성취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만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조건, 그런 의미에서 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에서 형성되고 또 거기에 주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좀 더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샌들도 하게 되고, 저도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너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재능이라고 하는 것, 머리가 똑똑하다는 것 혹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강건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스스로 선택하고 태어난 것이 아닌 주어진 조건이라면 그거는 너한테 주어진 정말 운이, 로또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샌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능력이라고 하는 근대적 신화가 만들어내는 이 폭정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말 좀 이 고대적 라이브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그게 제비뽑기 혹은 추첨제 입시 제도라는 거예요. 이제 제비뽑기, 로터리 영어로 하면 그런 거죠. 사실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추첨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그 시행해 보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 들어서는 사실 추첨제 하자 이러면 다들 아니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 모두가 놓여 있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샌델의 경우에는 미국의 소위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SAT 성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자기의 그 활동들을 증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명 서류들 이런 것을 보고 이제 학생들을 뽑는 입학 사정관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떨어져야 하는 학생과 붙어야 하는 학생이 그렇게 납득할 만한 중대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고백을 거듭거듭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거는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제도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은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게 작은 차이가 엄청난 그런 차이를, 차별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를 보면서 샌델이 이제 추첨제 입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요. 근데 샌델이 그렇게 뭐 레디컬한 사람은 아니니까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무나 추첨제를 하자라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정도의 이제 기준점 정도에 올라선 학생들이라면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지 뭐 SAT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미세하게 가르지 말고 이제 그때는 그냥 좀 과감하게 제비뽑기를 해서 선발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정도의 학생, 일정한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능력을 보인 학생들을 선별하기는 하는데 그 학생들의 범위는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기준점만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이 범위가 어디로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물론 상당하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되긴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추첨이라고 하는 제도를 한번
급진적으로 시행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정한 범위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은 제비뽑기로 추첨하여 선발하는 것은 너무나 극도로 어렵고 불확실한 경쟁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해방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되어야 할 이상으로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한 관문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만 보는 그런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제비뽑기로 뽑자는 그런 대안적인 입시 정책의 가장 유력한 근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능력의 폭정과 맞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일정 관문을 넘는 그런 조건으로만 능력을 보고 나머지는 운이 결정하도록 남겨두는 것은 능력주의적 오만에서 바람을 빼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한번 토론을 붙여봤어요. 그런데 학생들의 의견은 굉장히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불공정한 거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 좋은 성적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가가지고 뭐 많은 이제 자격증도 따고 상장도 따고 하는데 그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이제 일부 학생, 일부라기보다는 사실은 다수의 학생에 있었고, 또 일부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고등학교의 교육을 정상화하고 또 대학의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과감하게 이런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동의하는 학생들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간 명예를 건 재선별이 가르치고 배우는 능력을 정말 과연 향상시켰느냐, 그렇죠? 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샌들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잘하는 학생을 데려와서 그 학생들을 한 번 더 선발한 것이 대학에서 한 일이지, 대학에서 어떤 교육이 일어났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이제 샌들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말을 솔직하게 한국의 대학 교수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주의적 선별 작업이 초래한 입시 경쟁과 그 뒤를 이어서 대학 시절 동안 상대평가라는 학점 경쟁에 학생들이 내몰릴 때 교육이 요구하는 모험적 탐구, 창조적 실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수는 가르치는 자가 되기보다는 평가하는 자가 되고 속아내는 자, 선별하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대학이 채택하고 있는 상대평가 제도는 시급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가르침이 대학의 본래적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평가에 가 차지하는 그 역할이 혹은 위치가 이렇게 비대해지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좀 개혁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한국의 대학 교수들과 그 다음에 대학 총장들이 거시적으로 한번 크게 결의를 할 필요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기업과 관계에 있어서 대학 교육이 가야 될 어떤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대사회적 계약을 맺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어떤 지금의 가르침과 배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또 원하지도 않고 그런 어떤 프레임과 그런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그것들을 먼저 이제 선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해 봤을 때 대학은 어떤 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그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로 생각해 봤습니다. 통합교육은 영어로는 Integrative Edu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교육 모형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교육 실천 운동가인 파머 파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고 또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현실에서 실험하기도 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이 책이 소개되고 그러면서 제가 가끔씩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제 꺼내서 읽어보는 그래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 때, 그럴 때 생각해보는 책이 이 파머의 이 통합적 대학 교육이라는 이 책인데, 그래서 이 통합적 교육이라고 하면 요즘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은 통섭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학제적인 통섭 교육 이렇게 많이 쓰는데 사실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어떤 그 교육의 철학을 담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파머가 한 말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자면 통합적 교육이란 세계를 각각의 부분으로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보게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분과 학문의 틀을 넘어서는 것,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학문적 분업 체계를 넘어서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분과 학문을 넘어서는 횡단 학문이다라는 것이 통합 학문의 전부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파머는 우리가 앎이라고 부르는 것, 배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크고 넓은 지평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암 속에는 머리와 가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직관, 개인의 통찰과 공동체의 여과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이중의 작업이 동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이성과 이제 가슴, 감정, 그리고 우리 몸, 신체라고 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주체적인 주관적인 직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어떤 고요한 고독한 연구에서 나오는 통찰이라고 하는 점과 그것이 공동체, 학문 공동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여과를 동시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이두 가지 작업, 그것이 역설이라고 하면 역설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역설을 껴안고 견뎌내면서 배움의 과정을 수행해내는 것이 통합적 교육의 이상이고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역설을 자기의 어떤 배움의 과정 속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그 긴장을 견뎌낼 때, 그럴 때 앎은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삶의 복잡성을 이제 앎이 담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큰 세계와의 연결 지점을 자기의 지식 속에 담지하고 있는 그런 앎의 방식들, 배움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통합 교육이 지향하는 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통합적 앎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것을 그 중요한 내재적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조건은 앎이 일어나는 인식적인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 일어나는 교육적 자산이기도 하고, 윤리적 교정 수단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통합적인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속에 들어있는 공동체가 인식론적 필요 조건이냐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인식의 주체인 우리가 공동체적 실제와 함께하는 관계를 의식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실제를 올바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는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실제라고 부르는 것과 거리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해야만 연구라고 하는 것,
같이 가능하다, 이렇게 인식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현대 그 철학이나 현대 과학에서 이미 다 많이 밝혀낸 것처럼 우리는 알무의 대상인 실제와는 이미 공동체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사이에 어떤 불가분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인식 대상이 주체에게 걸어오는 말에 주의 깊게 경청해야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자연과학적 알미든 인문적 알미든 사회학적 알미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과 주체 사이의 연결성이라는 의미에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인식적 필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알미락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계적인 그 자연과학적인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 혹은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적 자산이라는 의미는 실제 교실에서 그렇죠? 그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 교실에서 알미 일어나려면 배우는 학생이 그렇죠? 배우는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말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이제 파머는 환대의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언어가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들려지고 전달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안겨지는 어떤 그 경험, 그 환대의 경험이 있을 때야만 비로소 정직한 질문과 열린 토론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실이라는 공간을 환대의 공간과 관계적 신뢰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통합적 알미라고 하는 것이 생성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교실을 환대와 관계적 신뢰의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교실 안에서 학생과 교수 사이 혹은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것이 교수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대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부정의 외침이 제 안에서 이제 강렬하게 들려왔었다면, 그거는 어쩌면 교수로서 제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어떤 뭐랄까요, 고립감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대학에서 교수는 학문의 격리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 홀로 고립되어서 연구의 과부하에 시달리면서 동료 교수들과의 연결의 경험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학과의 특정한 행정적 업무를 이제 처리해야 될 때만 교수회의를 하고, 그 다음엔 그냥 각자의 그 자기만의 연구실에 처박혀서 이제 논문을 생산해내는 논문 기계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대학의 교수들이 처해 있는 이제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교수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학생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학문을 시작했을 때 그 열정으로부터의 이 단절에 대학 교수들도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격리와 단절의 상태,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도 처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파머 자체는 차를 같이 마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그것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우선은 아주 작게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태를 인간적 규모에 맞게 가져가는 연습을 해보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모여서 굉장히 이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세상을 머리로 파악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세상을 윤리적 태도를 갖고 관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과 거리를 초연한 학문적 거리를 두는 그런 배움의 형태는 배움을 받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이제 소외시키고 거리를 갖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교육, 그렇죠? 그리고 어떤 현장과 연결되어 있는 교육, 파모 자신은 현장 실습이라고 부르는 것,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제도 자체는 한국 대학에서도 대학 현장 실습도 있고 인턴십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는데 사실 그게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세상과 관계 맺기의 방식으로서 이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의심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이 감정이 흐르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실은 사실과 사실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적인 능력, 인지 능력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그런 인지주의적 관점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배움에는 감정을 가급적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없앤다고 없애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지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사실은 어떤 우리 지식활동에 있어서 저류에 숨어있는 그 힘으로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과도하게 혹은 불합리하게 정말로 불합리하게 그것을 배제시키거나 억압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상적인 지식, 불구적 지식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지와 감정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실 속에, 강의실 속에 다시 감정과 지식을 통합해드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읽고 그 읽는 속에는 자신의 감정과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을 읽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 그것을 공유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우리가 흔히 감정 리터러시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감정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배움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대단히 이제 성가신 일이기도 하고 복잡한 일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형태의 이제 한계에 직면하기도 하는 그런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이 살아있는 곳에서만 통합적 교육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모를 빌어서 대학이 이제 선별기로서의 그런 장치로서의 뭐랄까요 그 조건이나 상황을 넘어서서 본래적 의미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실험해 보려고 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가능한 대안 비슷한 것들을 제 나름대로 좀 추려서 이제 말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대학이 머리와 가슴과 몸의 배움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공간, 서로의 경험과 언어가 환대받는 정직한 질문과 열린 토론이 일어나는 공간이 될 때, 그럴 때 어쩌면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능력주의의 폭정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제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호 교수님이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을 넘어 통합적 교육을 향해라는 주제로 매니페스토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실
임영호 교수님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저희 전체 국제대학을 위한 선언의 11번째이자 마지막 발표자이기 때문에 앞선 발표들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였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떤 현장, 교육의 현장에서 있었고 연구의 현장에서 있었던 경험들, 그리고 몸이 느낀 경험들을 통해서 굉장히 솔직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던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요. 특히나 처음에 도입을 하실 때 어떤 이러한 선언문들이 힘이 없고 또는 공허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실천이나 아니면 작은 실천들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 머릿속에서도 맴도는 몇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코로나19 이후 대다수의 대학이 줌을 활용해 비대면 교육을 하고 온라인으로 미드텀이나 파이널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온라인으로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대학의 비극에 속한다고 볼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답변 먼저 듣고 이후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그 언택트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학의 소변장에 들어간 부분을 저도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은 좀 럭키하게 이제 안식년 기간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하지 않았다가 2021년 봄 학기에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해서 학부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대학원 수업은 학생 수가 이제 많지 않아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했는데,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 학생들을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직접적 소통이라고 하는 것,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머리와 가슴과 몸의 그 환대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적 공간이 없는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만남과 변화가 가능할까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또 이제 저 같은 세대는 기술에 그렇게 익숙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테크니컬한 문제를 어떻게 내가 잘그 장애에 빠지지 않고 그것에 이제 응답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종강을 했으니까 한 학기 지나서 보면은 생각만큼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교실이라고 하는 그 오프라인의 공간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는 한 공간에 있지만 사실은 바로 그 물리적 집착성 때문에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말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 저는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발표를 하고 꼭 질문을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토론을 할때 많은 이제 다중이 모인 곳이 이제 흔히 그런 일이 생기듯이, 특히 한국 지금 대학처럼 이제 그 익명의 가상 교실 공간이 아닌 익명의 가상 공간에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댓글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바로 얼굴을 대면하고서는 말하기가 더 어려운 환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사실은 어떤 지점에서는 그 어떤 물리적 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그 자기를 좀 안전하게 보호해 줄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학생들이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얘기할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이게 단순히 물론 이제 전부 다 모든 수업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정말로 이제 학생들하고 전혀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지속된다라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대학의 공간에서 일단 교실의 공동체가 온라인의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에 대한 질문도 하나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체 선언문의 가장 주제라고 본다면 인재 선별기로서, 즉 능력주의나 아니면 자본주의의 어떤 그 자본 제도적 기능으로 전면 추락해버린 대학을 넘어서 그 대학이 어떻게 통합적 교육을 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추천제 입학이고 두 번째가 상대평가 폐지를 통해서 어떤 속가내기로서의 선별을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도입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부분은 사실은 한국형 대학에 얼마나 잘 제도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수용의 문제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더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이 부분까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 그 매니페스토 첫 행사에 왔을 때 그때 발표한 그 발표하시는 분한테 이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 발표하신 그 이제 호주의 선생님이셨나요? 그분이 이름 성함이 뭐셨더라? 처음에 AJ 버틀렛. 예, 그분이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을 지식과 진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대학이 어떤 그 지식을 넘어서서 이제 트루스가 진리가 이제 담지되는 공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학을 해체하고 혁파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소크라테스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던지기를, 사실 현장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현실적 고민이 제가 이제 발표하면서도 한국에서 586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가 대학이라는 기득권 속에 들어와서 실은 대학 자체는 거의 이제 선별기로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떠나서 진리를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의 마음에 가닿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이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뭔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의 역할을 교수들이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뭐 한국 대학이 유독 심할 수는 있지만 가장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배움을 불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 경쟁에 입각한 선별과 속가내기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이 부분을 바꾸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 시스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모험을 감행하기가 불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제 더 우리가 급진적인 대학의 미래성, 더 진리라고 부르는 어떤 그 깨달음의 혁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하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그 추첨제 입학제라고 하는 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혁명이 필요한 일이죠. 교육혁명이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학 안에서 상대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엄청난 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 자체가
또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는 무슨 뭐 이제 여러 신문사들이 하고 있는 국내 국외의 그 평가 속에서 학생들에 대한 이런 그 성적 관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대학이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대학 자체의 어떤 그 저항적 그 힘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상대평가 이 하나를 바꾸는 것도 엄청난 그런 일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느 특정 대학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대학의 여러 대학들이 정말로 지금 이 상황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와 있고 또 그 학생들이 그로 인해서 겪고 있는 뭐랄까요? 삶의 피폐함이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극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떤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교수들이 먼저 나서고 학생들이 이제 그런 연대 활동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학기는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안 해요. 절대평가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이 수업은 이번 학기는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비상한 상황인데 어떻게 노멀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시행했던 이 제도가 그냥 예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학의 어떤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범대학 차원에서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명호 교수님의 매니페스토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희 국제대학을 위한 선언은 2021년도 봄학기에 준비한 시리즈는 여기서 우선 잠시 마무리하고요. 가을 학기에 다시 재개할 수도 있으니 추후 자세한 일정은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또는 국제대학을 위한 선언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선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